안녕하세요. 노을님 지니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곳 남쪽에는 비가 잠깐 흩뿌렸는데요. 지금은 또 날씨가 쾌청하니 산책하기 꼭 좋은 날씨입니다. 우리 노을님들 운동 열심히 하시죠? 걷기가 제일 좋은 운동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습관이 안 되다 보니 선뜻 나서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은 다른 세대보다 유달리 바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혹은 낀 세대라고도 하는 우리 세대는 어렸으는 위아래 형제들과 함께 생활하며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했고 젊어서는 자식들에게 온 정성을 쏟으며 살고 나이 들어서는 부모님 부양 등 참으로 할 일이 많다 보니 제대로 자신을 위해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어쩌면 사치처럼 여기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베이비붐 세대 중 한 사람인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70년대를 대표하는 문학가 유재용 작가의 40살에 얻은 행복인데요. 유재용 작가는 1936년 강원도 금화군 출신이며 196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동화가 당선되어 등단했습니다. 1968년 공보부 신인 예술상에 소설 손이야기가 문학부문 특상으로 뽑히고 이어 현대문학에 소설 상지대로 추천받으며 환희, 달의 신화, 40살에 얻은 행복, 누님의 조상 등을 잇따라 내놓습니다. 주로 실향의 아픔과 가난, 병마, 그리고 무명의 외로움과 싸우며 오로지 펜 한자루에 삶 전체를 의탁하고 소설을 쓰던 작가님은 1980년에 중편 사양의 그늘, 기억 속의 집, 관계 등으로 제25회 현대문학상과 제4회 이상문학상을 한꺼번에 받으며 작가로서 최고의 해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40살에 얻은 행복은 가부장적인 가정의 분위기에서 7남매 중 맏인 주인공 죽삼은 아버지에게 주눅들어 살며 자신의 의지를 억압당하고 동생들의 뒤치다꺼리 하느라 정작 자신은 결혼도 못하고 마흔이 되어버렸는데요. 어느 날 뜻밖에도 행운이 찾아오고 꿈이라면 깨어질까 두려워하며 그의 온몸은 행복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독서 시간 되십시오. 40살에 얻은 행복 유재용 지음. 세월이란 빠른 것이어서 죽삼의 나이 어느덧 40이 되어 있었다. 하긴 몇 해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40이라는 나이에 대해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여러 차례 죽삼에게 경고를 해왔었다. 우선 아버지가 그랬다. 걸핏하면 내일 모레면 내 나이 40이야 하고 말했다. 이웃 노인들도 죽삼을 대하면 새삼스레 나이를 묻고는 어허 40이 다 됐구먼 그래 했다. 40이 다 되도록 장가도 못 들고 뭘 했소? 이렇게 짓궂게 묻는 사람도 많았다. 그런 말들은 하나둘 죽삼의 의식 속에 쌓여가다가 어느 때부턴가 무슨 예언의 소리라도 되는 듯 죽삼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 죽삼아, 이제 곧 내 나이 40이 되리니 잠들지 말고 졸지도 말고 깨어서 40에 대비하라. 이런 뜻을 담은 소리로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어쨌든 40이라는 나이는 20살이나 30살과 다른 것은 물론이고 38살이나 39살과도 반반이 다른 모양이어서 어물쩡거리다가 맞이하게 되면 어떤 변을 당할 것 같았다. 죽삼은 차츰 40이라는 나이에 마음을 쓰기 시작했고 데뷔할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태세를 갖춘다고 해서 별다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참고 기다리고 하는 것뿐이었다. 40이라는 나이는 저만큼 선흙으름 앞에서 어둠침침한 색깔을 뒤집어 쓴 채 다가오고 있었다. 죽삼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길로 흉물스러운 짐승처럼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 물건과 딱 마주치게 될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지만 막상 들어서 보니 40이라는 나이도 별것이 아니었다. 전과 다른 데라고는 한 군데도 없었다. 너무도 다른 데가 없어서 이상할 지경이었다. 40살이 된 첫날만 해도 그랬다. 예, 죽삼아, 그만 일어나거라. 죽삼은 아버지가 외치는 소리에 잠을 깼다. 아버지의 외침은 5시가 되었다는 것을 뜻했다. 죽삼은 시계 치는 소리에는 잠이 깨지 않아도 아버지의 외침 소리에는 그 첫 마디에 잠을 깨곤 했다. 죽삼은 1시간만 더, 아니 30분만이라도 더 잠을 잘 수 있다면 원이 없겠다고 생각을 하며 이불 속에서 빠져나왔다. 이불 밖의 공기는 몸이 오싹하도록 찼다. 죽삼은 속옷과 겉옷을 서둘러 입고 이부자리를 개운꾸는 가게로 나갔다. 불이 켜진 가게 안은 밝았지만 밖은 아직도 한밤중이었다. 아버지는 덧문을 떼어놓고는 앞길을 비로 쓰는 중이었다. 죽삼은 때가 묻어 회색으로 변한 목장갑을 찾아 끼고는 가게 밖으로 나섰다. 무서운 추위였다. 아버지, 빗자루 쳐주시고 들어가세요. 죽삼은 비지를 하는 아버지 옆에 웅숭거리고 서서 공손히 말했다. 그러고는 빗자루와 함께 꾸지람을 기다렸다. 꾸지람은 아버지의 아침 인사인 것이다. 이놈아, 오늘부터 내 나이 40이야. 아직도 아침마다 늙은 애비 애미가 먼저 일어나서 널 깨워야 하나? 아버지는 못마땅하다는 듯 혀를 끌끌 찼다. 하지만 죽삼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어서 빗자루만 넘겨주고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아버지한테서 빗자루를 넘겨받은 죽삼은 그렇지, 오늘부터 내 나이 40이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어저녁까지만 해도 머릿속에 마음속에 물이 박힌 듯 떠나지를 않던 그 생각을 잠든 사이에 깜빡 잊어버렸던 것이다. 하루의 시작이 여느 날과 너무도 똑같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한 해 두 해가 아니었다. 무려 10수년 동안 하루하루가 이렇게 시작되었다. 예, 죽삼아, 그만 일어나거라. 아침 6시가 되면 아버지가 죽삼을 깨웠고, 그러면 죽삼은 꼭 1시간만 더 잘 수 있다면, 아니 30분만이라도 더 잘 수 있다면 원이 없겠다는 생각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밖에 나가 아버지에게서 빗자루를 넘겨받으며 이놈아, 내 나이가 하는 두의 아침 인사를 듣는 것이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여름과 겨울이 달랐고 구전날과 갯날이 달랐다. 죽삼은 빗자루를 손에 쥔 채 거리를 둘러보았다. 길 양편에 길게 늘어선 가게들 가운데 문을 연 가게는 한 군데도 없었다. 정월 초하루 모든 직장이 쉬는 날이어서 그런지 길을 지나는 사람 하나 없었다. 조용한 거리에는 바람도 없는 강추위와 어둠이 엉겨붙어 있을 뿐이었다. 죽삼은 허리를 굽히고 언 땅 위로 비지를 했다. 언 땅의 촉감은 무척 단단한 것이었다. 40이라는 나이를 맞이하는 기분이란 혹시 딛고선 땅덩어리가 꺼져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나 아닐까 하고 추측하던 일을 생각하며 죽삼은 모인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는
가게에 들어가 물건들을 손보기 시작했다. 그러자니까 날이 밝아오고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했다. 덤덤한 새해 첫 아침이었다. 죽삼은 아직 장가를 못 든 채였다. 여자를 싫어하는 궤벽이 있다거나 결혼이라는 제도를 싫어하는 독신주의자여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다. 그렇기는커녕 죽삼은 나이 40이 된 이날까지 사람이 살아가는데 결혼이라는 것을 꼭 해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 한번 가져보지 않았다. 결혼이란 당연한 것이었고 아니 당연 이상으로 누려야 할 조건이었다. 그러면서도 아직 장가를 못 든 것이다. 특별한 까닭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평범한 눈으로 보아주지를 않는 것 같았다. 나이 4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간 데에는 필시 어떤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러고는 저희들 마음대로 짐작해낸 사연의 정체를 밝혀보려고 틈틈이 수작을 걸어오는 것이었다. 싱글싱글 생글생글 장난기 섞인 웃음을 웃어가며 여기저기 건드려보고 들춰보고 하는 것이었다. 아니 이 친구야 사연을 좀 듣자고. 달린 게 안 달렸나? 어째서 장가를 안 가는 거야? 이렇게 아주 까놓고 물어오는 사람도 있었다. 이제 가야지요. 죽삼은 힐쭉 웃어준다. 누가 뜯어보아도 찌그러진 구석 한 모퉁이 찾아낼 수 없는 둥글고 환한 웃음을 웃어주는 것이었다. 달릴 것이 버젓이 달려있으니까 나오는 웃음이었지만 한편 자기가 생각해도 그럴싸한 사연이 있을 법도 한데 너무도 사연이랄 것이 없어서 나오는 웃음이기도 했다. 정말이지 무엇 때문에 아직 장가를 들지 못했을까. 그 흔해 빠진 선이라는 것도 한번 본 일이 없으니 여자를 너무 고른다거나 하는 것도 아닌데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한 까닭이 무엇이란 말인가. 한 가지 꼭 꼬집어내어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누이 동생들 시집 보내는 치닫거리 하느라고 장가가 늦어졌다거나 할 수 있을 것이었다. 죽삼은 7남매 가운데 맏이었는데 죽삼의 밑으로는 두 살 더울로 누이 동생 다섯이 차례로 늘어서 있었고 맨 끝의 막내 동이가 사내 동생이었다. 죽삼이네는 원래 충청도 어느 시골에서 논 탄마지기와 밭 한떼기를 붙여먹으며 살았는데 식구수가 불어나면서 그 농토로는 도저히 살아갈 도리가 없게 되었다. 그래 누이 동생들은 일찍부터 나무집 사리로 공장으로 제밥벌이를 위해 집을 떠나 있어야 했고 이윽고 죽삼이 군대 생활을 마치고 나오던 해 논밭을 팔아가지고 집안이 몽땅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 변두리 동네에 가게를 얻어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한 것이 그때부터였다. 처음 이태 동안은 경험이 없는 데다 장사도 잘 되지 않아 혹시나 해서 이 장사 저 장사 업종을 바꿔가며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저 끝에서 또 다른 끝으로 꽤 많이 옮겨 다녀도 보았다. 하지만 이 장사 저 장사 바꿔보아야 그게 그거였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도 진절머리가 나서 조그맣게 식품점을 버려놓고 아주 주저앉아 버린 곳이 이 동네였다. 그래도 이 동네와는 연이 맞는 모양이어서 차츰 장사가 자리 잡혀 가기 시작했고 그럭저럭 죽삼의 나이 30이 되었을 때는 먹고 살기에 허덕대는 처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나이 30이 되기까지는 죽삼은 감히 장가들 생각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것이다. 겨우 숨을 돌리고 보니 누이 동생의 나이 또한 어느새 30이 다 되어 있었다. 주위 사람들은
누이 동생의 나이를 염려하기 시작했다. 남자는 40이 되어도 장가들기가 쉽지만 여자는 30까지 묵혀두었으면 안 된다고 했다. 서둘러 첫째 누이 동생을 시집 보냈다. 그러고 나니 둘째 동생의 나이가 30을 바라보고 있었다. 첫째에 이어 둘째가 갔다. 그러자 다시 셋째 차례가 되어 있었다. 죽삼은 누이 동생 다섯을 몽땅 시집 보내놓고 나서야 장가를 들겠다는 생각 따위를 해본 일은 없었다. 그렇기는커녕 누이 동생 하나를 시집 보낼 때마다 다음번엔 설마 다음번엔 하고 제 차례를 기다려온 것이다. 실상 죽삼이 억세게 주장만 했다면 둘째와 셋째의 사이나 셋째와 넷째 사이에 그의 차례가 돌아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죽삼은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었을 뿐 한 번도 자기의 주장과 요구를 입 밖에 내놓은 적이 없었다. 따지고 보면 죽삼이 나이 4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간 것은 누이 동생들 치다끌이 하느라 그러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 자신의 성질에 까닭이 있는지도 몰랐다. 죽삼은 차례를 기다리면서도 절실하다거나 깍박한 심정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 차례를 놓칠 때에도 별로 서운하다거나 억울하다거나 하는 심정이 되지도 않았다. 쉽사리 참으로 쉽사리 체념 속에서 기다림을 되살리곤 했다. 지난해 그러니까 죽삼이 나이 39일 때 스물아홉 난 끝의 누이 동생을 마저 시집 보냈다. 죽삼은 무언가 몸에 칭칭 감겨있던 긴 사슬에서 풀려난 듯한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다. 나이 30을 바라보는 동생이 또 하나 있기는 했지만 그 애는 사내 동생인 송삼이었다. 다음 차례야말로 틀림없는 죽삼의 것이었다. 생각하면 참으로 기나긴 기다림의 세월이었다. 웃지만 말고 대답해 보아요. 그래, 뭘 하느라고 40이 다 되도록 장가도 못 갔냐 말이요. 누군가 대답을 꼭 들어야겠다는 듯 짓궂게 다그쳐 물으면 글쎄요, 별로 한 일도 없지요 뭐. 죽삼은 다시 한번 힐쭉 웃을 뿐이었다. 술 좀 하시오. 못해요. 담배는? 못태워요. 그럼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아간 후 장가도 안 들고 술 담배도 안 하고 그러고 보니 돈 버는 재미로 살아가는구만. 돈 많이 모았어? 돈이 어디 그렇게 쉽게 벌리나요? 죽삼은 서울 살림 10수년에 아직 서울 말도 제대로 익히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짓궂게 구는지도 몰랐다. 죽삼은 사람들이 놀리는 소리를 한쪽 귀로 흘려버리곤 했지만 때로는 찬찬히 되씹어 보기도 했다. 세상 살아가는 데는 낙이 있어야 한다는데 내게는 과연 어떤 낙이 있는 것인가. 1년 12달이 다 가도록 그 흔한 영화 구경 한번 가보지를 못했다. 영화 구경이라면 군대에 있을 때 몇 번 본 일이 있을 뿐 제대를 하고 나온 후로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사방에서 하도 떠들어 대니까 새로 나온 영화배우 이름은 더러더러 알고는 있었지만 영화 구경과 담을 싼 지도 15년이 넘을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가끔 친구하고 어울려 나가는 낮까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먹고 살기 바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동안 고향 친구, 군대 친구 다 잃어버렸다. 집에 라디오는 한 대 있었다. 거기서 유행가랑 연속 방송극이 밤낮으로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죽삼은 그런 것을 듣는 일이 별로 낙으로 여겨지지만 않았다. 그래서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실상 낙이라거나 친구라거나 하는 것은 그랬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딱 마음먹고 접어서 한 옆으로 밀어두면 그것 때문에 안단이 나거나 끈적끈적 그리워지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하고 있노라면 세월 가는 것도 잊어버리기 일쑤였다. 어쩌다가 세월이라는 것이 아릿하게 가슴을 파고들 때가 있기는 했다. 어느 날 가게에 낯선 손님이 찾아온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하고 손님은 죽삼에게 인사를 한다. 죽삼은 다른 눈길로 손님을 바라본다. 이었고 거기서 14살짜리 아이의 모습을 기억해낸다. 코 묻은 돈을 들고 가게 문지방을 넘나들던 그때 그 어린애가 어젯한 어른이 신사숙녀가 혹은 애기 아버지 애기 엄마가 되어 죽삼의 앞에 서 있는 것이었다. 이웃에서 가까이에서 늘 대하여 함께 살아온 경우도 그랬다. 죽삼은 아이가 자라가는 것을 보고 있다. 국민학교 1학년짜리가 차츰 자라서 6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다시 고등학생이 된다. 모습이 변해가는 것을 눈여겨보면서도 죽삼은 세월을 별로 느끼지는 못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그들의 어떤 말투에서 어떤 웃음에서 어떤 몸가짐에서 선뜩한 세월의 단해를 느낀다. 어째서 사람이 늙어가는 데서보다는 자라나는 데서 더 세월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 때때로 생각지도 않은 때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무엇이 눈을 뜨곤 한다. 그러고는 그가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곤 한다. 어쩌면 죽삼이 세상을 살아가는 낙이란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죽삼이 기다리는 것은 결혼 말고도 또 한 가지가 있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경영할 수 있는 가게를 하나 갖는 일이었다. 죽삼은 허구한 날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가게를 지켰지만 가게에서 죽삼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란 물건에 앉은 먼지나 파리를 털어낼 수 있는 것뿐이었다. 아버지는 가게를 시작하고 15년이나 되는 지금까지 무엇 하나 죽삼의 뜻대로 하도록 맡기지를 않았다. 아침을 먹고 나면 아버지는 자전거를 타고 시장을 나갔다. 물건을 하러 가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새해 들어 63세가 되었지만 웬만큼 무거운 물건은 자전거로 실어 날랐다. 워낙 기력이 좋으니 그렇겠지만 가끔 죽삼을 시켜도 괜찮으련만 한사코 당신 혼자 도맡아 했다. 점심때쯤 되어 아버지는 자전거에 물건을 잔뜩 싣고 돌아온다. 죽삼은 그 물건을 내려다가 아버지가 가리키는 자리에 늘어놓는 것이었고 아버지는 계산서를 들여다보며 이 물건은 얼마까지 받아라, 저 물건은 얼마까지 값을 받으라고 지시를 하는 것이었다. 뻔히 아는 물건도 확인이라도 하듯 꼬박꼬박 되풀이에 지시를 내렸다. 물건 판 돈은 수시로 아버지가 걷어들여다가 간소했다. 결국 죽삼이 하는 일이란 가게를 지키며 아버지가 받으라는 값대로 물건을 파는 것이었다. 아마 5년쯤 전의 일이었을 것이다. 죽삼은 얼마 전부터 물건의 진열 상태에 불만을 느껴오고 있었다. 좀 다른 방식으로 진열을 하면 가게가 더 산뜻해지고 돋보이게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죽삼은 가게를 둘러보며 어떻게 물건을 배치하고 진열하면 좋을까 궁리하기 시작했다. 무척 재미있고 신이 나는 일이었다. 장사를 시작한 이래 이만큼 열성이 끌어올랐던 때도 별로 없었다. 죽삼은 며칠을 두고 이렇게 궁리를 짜냈다. 그리고 드디어 한 작품을 구상하는 데 성공했다. 죽삼은 지체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시장으로 떠나자 곧 일에 착수했다.
아버지를 깜짝 놀라게 해드리자 아버지가 돌아와 보시고는 대견해 하고 흐뭇해 하실 테지 죽삼은 온 정성을 다 기울여 물건을 진열했다. 작업을 끝냈을 때는 점심때가 다 되어 있었다. 죽삼은 가게 앞에 나가서서 그의 작품을 음미해 보았다. 생각대로였다. 가게는 전보다 훨씬 산뜻해 보이고 돋보였다. 죽삼은 제 자신이 대견스럽고 흐뭇했다. 손님들도 칭찬을 해주었다. 죽삼은 자꾸만 웃음이 번져나와 입을 해벌리고 있어야 했다. 죽삼은 가게에 들어가 앉아 싱글벙글 아버지를 기다렸다. 오래지 않아 아버지는 자전거에 물건을 해 싣고 돌아왔다. 죽삼은 쫓아나가 물건을 내리며 아버지의 기색을 살폈다. 아버지가 빨리 가게의 변한 모습을 알아차렸으면 하며 아버지를 곁눈질했다. 이었고 아버지는 새로 해온 물건을 어디다 놓으라고 가리키려다 말고 가게 안을 휘둘러 보았다. 죽삼은 만족해서 아버지를 지켜보며 수줍게 웃었다. 아버지의 입에서 벼락이 떨어진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누가 물건을 옮겼냐? 누가 이렇게 쥐죽박죽을 만들어 놓았냐 말이야, 이? 죽삼을 노려보는 아버지의 눈이 노여움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지가 그랬어요. 죽삼은 어이쿠 괜한 짓을 저질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기어드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을 했다. 이런 쓸개 빠진 놈 같으니라고. 이놈이 벼랑간 환장을 했나. 고이 있는 물건을 붙잡고 실험을 다하고 참하게 앉아서 가게나 지킬 일이지. 누가 널 들어 장난을 치렸냐. 이놈아 짜장 환장을 했냐? 어떻게 된 게요? 당장 바로 고쳐놓아. 아 그렇게 멍청이 모양으로 뻗치고 서 있지 말고 어여 달겨들어 바로 고쳐놓으란 말이요. 할 수 없이 죽삼은 애써 진열해놓은 물건들을 헐어서 전처럼 다시 널어놓기 시작했다. 그 다음부터 아버지의 지시 없이는 물건 하나 마음대로 옮겨놓지 못했다. 죽삼의 마음 속에서 아버지의 처사가 옳게 여겨지든 그르게 여겨지든 그런 것은 둘째였다. 우선 순종부터 해야 되었다. 아버지가 그것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그에 앞서 죽삼의 마음속에 있는 무엇이 죽삼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요구한다고 해서 곧바로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이쪽에서도 그 요구에 응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었다. 그렇다는 것은 아우인 송삼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었다. 아버지는 송삼에게도 똑같이 순종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송삼은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려 하지를 않았다. 막내 동생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별달리 귀여워해 바짜바짜 한 일도 없고 송삼의 그러한 태도는 어쩌면 교육을 많이 받은 탓인지도 모른다. 죽삼은 고향에서 고등공민학교라는 이름이 붙은 중학과정의 학교를 그것도 교장선생의 농사일을 돌봐주는 대가로 근근히 마칠 수가 있었지만 송삼은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고생하지 않고 졸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송삼이 제 고집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군대에서 제대하고 돌아온 후부터였다. 송삼이 제대하고 돌아오자 아버지는 송삼도 죽삼처럼 가게에 붙잡아 매두려고 했다. 서너 달 푹 쉬고 나서 취직이나 할래요. 송삼은 아버지의 뜻이야 어떤 것이든 제 나름의 계획을 늘어놓았다. 웬걸? 그래. 서너 달씩이나 푹 쉴 생각을 한다냐? 푹 쉬는 건 좋은데 달로 생각하지 말고 날로 요랑을 하도록 해라. 아버진 그래 군대 생활 3년 동안 굳은 몸이 그렇게 쉽사리 풀릴 줄 아세요? 허참 희한한 소리 다 들어보겠구먼.
군대라는 데가 사람 몸뚱아리만 굳혀놓았단 말이여. 돌처럼 굳어졌느냐, 쇠처럼 굳어졌느냐, 어디 좀 만져보기나 하자꾸나. 아버지는 짓궂게 송삼의 옆으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송삼의 몸을 여기저기 찔러보고 나서 다시 말을 이었대. 이놈아, 물렁물렁하기만 한데 뭘 그려? 서너 달씩이나 푹 쉬다가는 아주 훅 풀어져 버리겠다. 사흘 동안만 쉬면서 풀어야 알맞게 풀어지겠어. 그러니까 흩은 소리 작작하고 사흘 동안만 푹 쉬어라. 그리고 나서 내 형하고 같이 가게 일 보도록 해. 알겠지? 그렇지만 전 가게는 보지 않겠어요. 어째서 안 보겠다는 게요? 애비를 거들을 줄 수가 없다는 소리냐 뭐냐? 어디 말 좀 들어보자. 손바닥만한 가게에 도와드릴 일이 뭐가 있어요? 손바닥만한 가게라고? 이놈아, 그래도 이 손바닥만한 가게를 한 덕분에 열을 씻고 먹고 살면서 내 누이들 시집 보내고 적은 대로 집 한 채 장만했고 또 내 놈이 고등학교 나온 것도 그 덕분이요. 뭣이 어쩌고 어째? 제가 그걸 왜 모르나요? 그렇지만 아버지랑 형님이랑 두 분이 하셔도 넉넉한데 저야 가게에 나가 서 있어 보았자 좁은 가게만 더 좁혀질 거 아니냐 말씀이지요. 이놈아, 모르면 잠자코나 있어. 아쉬운 대로 하자면 가게에 사람 하나 더 두어야 할 형편이요. 손님이 왈칵 몰려들 때면 어느 구석에서 누가 무슨 물건을 드러내가도 모를 형편이란 말이요. 손님이 장사꾼 편하라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차례로 오는 줄 아냐? 안 올 때는 팔이 날리게 한가하다가도 밀려들 때는 한꺼번에 왈칵 몰려가지고는 장바닥이 돼버린단 말이요. 이놈아, 집안 식구 두고 남의 식구 구했을 까닭이 없잖느냐. 그렇다고 해서 늘상 둘이가 가게에 나와서 있으라는 게 아니요. 한가한 때는 번갈아 방에 들어가 쉬다가 손님들이 밀려들 때 나와서 물건도 지키고 거들기도 하고 그러란 말이요. 물건 배달도 해주고. 그런데 제 성질은 장사에 맞지를 않아요. 뭐가 어째? 이놈아, 아니 그래, 이 세상에 그런 성질이 다 있더냐? 하면 하는 게지. 장사할 성질 따로 있고 장사 못할 성질 따로 있고. 예끼 멍청이 같은 놈, 나도 전에는 농사밖에 몰랐어. 그러다가 장사를 했어. 타고난 농사꾼인 줄 알았는데 장사꾼이 됐단 말이요. 아버지, 요즘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성질에 맞는 일을 해야 빨리 성공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애비는 무식꾼이라 이게지? 그래, 이 유식한 놈아, 어디 들어보자꾸나. 내 놈의 성질에 들어맞는 일이란 게 대관절 뭐냐, 뭐야? 제 성질에는 직장 생활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취직을 하겠다잖아요. 그래서 누가 널 들어 서너 달 푹 쉬고 오면 취직을 시켜주겠노라고 그러든? 그러는 사람은 없지만요. 이제 직장을 구해야지요. 주둥아리 닥쳐. 고얀 놈 같은 이라고. 지금까지는 내 놈이 철 모르고 찌그리는 것 같아 타이러느라고 참았다만 또다시 주둥아리를 놀리면 골통을 빠셔 놓든지 다리몽다리를 꺾어 놓든지 할 테니 그런 줄 알거라. 그러고 잘 들어. 사흘 안에 취직을 해가지고 이 집을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애비 밑에서 내 형과 같이 가게를 보든지 양당 간에 하나를 정해. 알겠지? 예. 송삼은 마지못해 대답했지만 볼멘 소리였다. 송삼이 사흘 안에 취직을 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너무도 훤히 바라보이는 일이었다. 송삼은 아예 취직할 생각을 팽개쳐 버리기라도 한 듯 이튿날부터 곧바로 가게에 나와 일을 거들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일에 재미를 붙여보려고 애를 써보는 모습이었다. 열흘쯤 그렇게 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재미를 붙일 수가 없는 것 같았다. 형님, 난 아무래도 안 되겠소. 이건 장사도 아니야. 아버지 심부름꾼 노릇이지 이게 어디 장사유? 가령 아버지가 내 몫으로 가게를 따로 차려주신다면 장사도 한번 해볼 만한 것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도 난 한도에 경험 삼아 해본다면 몰라도 한평생 매달릴 수는 없을 것 같아. 허구한 날 식전부터 밤중까지 가게에 매어 있어야 되니 이게 바로 감옥이지 감옥살이가 따로 있수? 내 생각은 이래요. 장사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하거나 실망을 하고 해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때, 달리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게 될 때 할 수 없이 매달려 보게 되는 거라고 말이요. 그런데 난 아직 실패를 하기는커녕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해 보지도 못했거든. 송삼은 어느 날 아버지가 시장에 나가고 없는 사이에 불쑥 이런 말을 했다. 죽삼은 아우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만했다. 하지만 그서 그러나 보다 답답하니까 그냥 투덜거리는 소린가 보다 했다. 송삼의 말에 무슨 별다른 뜻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 안 했던 것이다. 헌데 송삼은 친구를 만나보고 오겠다며 집을 나갔으는 그날 밤 자정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이튿날도 그 이튿날도 돌아오지 않았다. 혹시 교통사고라도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해서 식구들은 하루하루 근심에 쌓여 있었다. 닷새째 되는 날 송삼에게서 엽서가 날아들었다. 친구의 주선으로 직장을 얻어 그곳에서 먹고 자고 지내니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그곳이 어딘지 또 어떤 직장인지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쓰여 있지 않았다. 이것이 송삼의 첫 번째 가출이었다. 첫 번째라고 말하는 것은 송삼이 그 후로도 무려 5번이나 그러한 가출을 저질렀기 때문이었다. 송삼이 첫 번째 가출에서 돌아온 것은 집을 나간 지 두 달이 지난 후였다. 거칠하고 초래한 몰골을 해가지고 돌아온 송삼을 본 아버지는 마치 선불맞은 범처럼 펄펄 뛰었다. 송삼은 죽여주십시오 하는 신용으로 잔뜩 몸을 움츠린 채 아버지 발 아래 꿇어 엎드려 있었는데 아버지는 사정 안 두고 발길질과 주먹질을 송삼의 몸뚱이 위로 퍼부어 댔다. 그것은 자식을 벌주는 부모의 표정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미움과 사리마저 번뜩이고 있었다. 송삼은 또 송삼대로 몸뚱이를 부셔놓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는 듯 피하려고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고집이라도 부리듯 꼼짝 않고 엎드려 맞고만 있었다. 그대로 두면 정말 살인이 날 것 같았다. 어머니와 죽삼이 제발 빌어서 아버지를 떼어놓았다. 이튿날부터 송삼은 멀쩡한 얼굴로 가게에 나와 일을 거들었다. 그동안 무슨 목재 회사에서 취직을 했었는데 하루에 라면 5봉지씩만 주고는 월급을 주지 않아 두 달 동안 라면만 끓여 먹다가 왔다는 것이었다. 고생을 해서 그런지 전보다 꽤 어른스러워졌고 가게 일도 고분고분 정성껏 보살피는 것 같았다. 언젠가 송삼이 말했듯이 제가 꿈꾸던 일에 실패를 하고 실망을 한 끝에 이젠 장사에나 매달려보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닐까 하고 죽삼은 자기 나름대로 짐작해 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렇게 보름을 지난 어느 날 아침 잠깐 바람을 쏘이고 오겠다며 나간 송삼이 또 돌아오지를 않았다. 두 번째 가출이었다. 이번에도 닷새쯤 지나서 엽서가 날아들었다. 친구의 주선으로 다시 직장을 얻었다고 했다. 자리 잡히는 대로 집에 다니러 오겠다는 말이 덧붙여 있었다. 흥, 재깐 놈이 바로 그렇게 쉽사리 취직을 해? 보나마나 이번에도 누구 심부름해주면서
라면 찌꺼기나 얻어먹다가 비렁뱅이처럼 돼가지고 기어들어올게요. 이번에 기어들면 이놈의 다리목생이를 아주 분질러 놓을 테요. 이놈이 다리목생이가 성에서 애비 말 안 듣고 싸돌아댕기는 거니까 이놈의 다리목생이를 아주 못쓰게 만들어 놓아야 해. 아버지는 분이 치밀어 시건거렸다. 입도 참 모질게도 놀리시오. 나 같은 자식이 제 집 찾아 들어오면 좋지. 다리목생이는 왜 분질러 놓는데요? 하지만 두 번씩이나 집을 나간 자식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구먼요. 저번에 그 소란을 피워 놓았으니 노여워서도 안 들어오겠수. 늙은이가 극성도 원. 어머니는 아들 역성을 들다가 아들 생각이 나는 듯 손끝으로 눈물을 찍어냈다. 두고 보라지. 그놈이 안 기어 들어오고 백이나 어림도 없고 말고. 그것은 아버지 생각이 맞았다. 송삼은 두 달 만에 터덜거리고 다시 돌아왔다. 송삼은 가구를 하고 온 모양이어서 집안에 들어서자 호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아버지 발밑에 꿇어 엎드렸고 아버지는 또 선불맞은 범이 되어 한바탕 소란을 피웠다. 송삼은 다리가 부러지지는 않았지만 부러지지 않은 것이 요행이라 싶을 만큼 되게 얻어맞았다. 하지만 송삼이란 녀석도 참 어지간했다. 배심도 좋고 고집도 세고 맷집도 좋았다. 그렇게 얻어맞고도 멍든 데 하나 없었고 이튿날부터 멀쩡한 모습으로 가게에 나와 앉았다가 열흘 뒤에 다시 집을 나갔으니 말이다. 아버지와 송삼이 두 고집 사이에 끼어서 애를 먹는 것은 어머니뿐이었다. 어쨌든 송삼이 다섯 번째 가출을 할 때까지 네 번이나 집으로 되돌아와 그 소란을 피웠던 것이다. 다섯 번째 가출을 했을 때는 엽서도 보내지 않았다. 그래도 식구들은 이제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한두 달 뒤에는 터덜거리며 다시 올 테니 말이다. 단지 한바탕 또 소란을 피워야 될 일이 마음에 걸렸다. 어머니가 사이에 끼어 애를 태우는 것도 그렇거니와 송삼이 제가 맷집이 아무리 좋다 해도 그렇게 얻어맞다가는 모르게 골병이 들어도 들겠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아버지와 송삼이 고집을 조금씩 꺾어놓을 도리는 없을 것인가. 한데 송삼이 다섯 번째 가출에서 돌아온 것은 1년이 지난 뒤였다. 그러니까 재작년 아버지 환갑날이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무지 소식이 끊어졌던 송삼이 아주 몰라보게 되어가지고 돌아온 것이었다. 값진 신사복에 넥타이를 처음 메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 넘겼대서만이 아니었다. 몸이 나고 살색이 희멀게 가지고 풍신이 썩 좋았다. 게다가 어젯한 몸가짐이 어디나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인류 신사였다. 송삼은 환갑 선물을 한 짐이나 되게 사들고 왔으는 아버지 앞에 큰절을 올렸다. 아버님, 이 불효사식 때려주십시오. 노염을 푸시고 만수무강하십시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더니 거의한 놈 같으니라고. 그래, 소식도 못 전해? 하고는 눈길을 다른 데로 돌렸다. 그게 겨우 인사유? 원 재미머리도 없어라. 쯔쯔.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그래서 모여든 딸들이랑 사위들이랑 모두 한바탕 웃었다. 송삼은 부산에 있는 어느 고철 회사에 취직을 해 다니고 있는데 회사 사업이 날로 번창해 갈 뿐 아니라 사장의 신임마저 얻어서 아주 튼튼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했다. 송삼은 이틀을 묵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지금도 부산에 가 있지만 가끔 편지를 했고 서울에 출장 올 때마다 들려곤 했다. 죽삼은 어쩌다가 자기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었다. 가령 내가 집을 뛰쳐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사람이 거저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이니 지금쯤 어느 모퉁이에다 조그마 하나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가게 하나쯤 마련해 놓았을지도 모르지 않는가. 하지만 그런 생각은 곧 벽에 부딪히는 것이었다. 나에게 집을 뛰쳐나갈 만한 배심이 있을까 하는 의문과 마주치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되면 죽삼은 고개를 가로저어야 했다. 무작정 뛰쳐나가기는커녕 누가 자리를 마련해 놓고 오라고 해도 집을 등지지는 못했을 것이다. 아버지의 성품이 무섭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송삼의 경우에는 보았듯이 당장은 부자간의 원수가 되는 것 같아도 후에 잘 돼가지고 돌아오면 결국 화해가 되는 것이었다. 아무리 어떻다 해도 부자간이니 어쩌랴. 하지만 죽삼은 비록 반년 후 1년 후에 다시 화해가 되는 것이 뻔히 보일지라도 당장의 불화를 감당해낼 자신이 없는 것이었다. 그 하루하루의 죄스러움을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는가 말이다. 타고난 것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이제 나이 40이었다. 그런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생각으로만 그런 일을 꿈꾸기에도 때가 늦은 것이다. 그러고 보면 40이라는 나이는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자기에게 당치도 않은 일은 생각부터 말고 제자리에 꾹 눌러앉아 좋든 싫든 일이나 해야 하는 그런 나이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죽삼은 참고 기다리고 있었다. 가게의 주인이 될 날, 결혼하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게의 주인이 되려면 아직도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할는지도 모른다. 그때면 아버지는 나이 80여 세가 될 것이고 모르긴 몰라도 그때 가서도 아버지가 사준 거 몰고 시장으로 물건을 하러 가지는 않을 것이고 물러앉아 가게를 죽삼에게 맡길 것이었다. 그때면 죽삼의 나이는 60이 된다. 나이 60이면 한평생을 거의 다 살았다는 말과 다를 것이 없었다. 나이 60에야 겨우 가게 주인이 될 수가 있다니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죽삼이 지금의 이 가게 말고 다른 가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 말이다. 하지만 결혼은 이제 죽삼의 차례였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당연한 이치였다. 더 지체해야 할 까닭이 없었다. 곧 혼담이 오갈 것이고 오는 봄쯤에는 결혼식을 올리게 될지도 모른다. 그의 아내감으로서는 몸이나 튼튼하고 살림이나 잘해줄 여자면 되었다. 키가 크건 작건 몸집이 뚱뚱하건 가날퍽은 코가 오똑하건 납작하건 그런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다. 또 뭐 꼭 처녀 상가를 들어야 한다는 생각도 없었다. 그러니 아내감 고르기는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죽삼은 닥쳐올 결혼 생활을 상상해 보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럭저럭 하는 사이에 정월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세월이란 참 빠른 것이었다. 정월이 가버리자 뒤따라 2월이 가고 3월이 가고 4월도 어느덧 반이 가고 있었다. 봄이었다. 한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어째서 잠자코 있는 것일까. 그건 그렇다 치고 나쁜 년들 같으니라고. 죽삼은 시집간 누이 동생들한테 대고 속으로 욕을 퍼부었다. 저희들도 중이 재물이 못 깎는다는 속담쯤은 환하게 알고 있을 거 아니냐 말이다. 오라비 나이 40이 되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었다. 오라비 장가 늦어진 것은 말하자면 저희들 시집 보내는 시다거리 하느라고 그렇게 된 셈인데 저희들만 시집을 가고 오라비는 모른 척 하고 있으니 이것이 사람의 도리인가 말이다. 천하의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하지만 죽삼은 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마
저희들 다섯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이 봄이 다가기 전에 혼담을 가져오겠지 하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기다리는 누이 동생들은 편지 한 장 보내질 않았고 4월이 다 갈 무렵 부산에서 송삼이 올라왔다. 처음에는 서울에 출장 왔다가 들른 것이려니 여겼는데 알고 보니 그런 예사일로 올라온 것이 아니었다. 저는 약혼만 해두었다가 형님이 결혼한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송삼은 이렇게 서두를 꺼내놓았다. 결국 형보다 먼저 장가를 들겠다는 이야기인데 듣고 보니 사정이 딱하긴 딱했다. 처녀배 속에 아이가 들었다는데 이 아이가 사정도 모르고 제멋대로 막 커간다는 것이었다. 벌써부터 처녀 쪽에서는 재촉이 심했지만 차마 형이 장가를 못 갔기 때문에 결혼식을 올릴 수가 없다는 말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미루어 왔다고 했다. 그러나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처녀의 아버지는 큼직한 양말 공장을 경영하고 있고 상당한 부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어서 그 점잖은 처지를 생각하더라도 별 수 없이 결혼식을 올려야겠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날짜는 이미 받아놓아 5월 10일에 부산에서 식을 올리게 되었다고 했다. 죽삼은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자니 세상 참 이상하게 돼 돌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누이 동생들 때와는 달리 느낌이 썩 좋지가 못했다. 체면도 영 말이 아니었다. 그러니 어쩌겠는가. 처녀배 속에서 어린애가 자라가고 혼인날마저 받아놓았다지 않는가 말이다. 5월 10일이라야 불과 열흘 후였다. 저질러 놓은 일인데 별 수 있느냐 하는 수밖에. 그만하면 장가는 잘 가는 것 같다만 너무 멀어서 잔치에 가기가 어렵겠구나. 너 어머니나 나는 참을미를 몹시 하는데 말이야. 아버지는 오히려 대견해하며 잔치에 갈 걱정부터 했다. 염려 마세요. 저쪽에서도 그것쯤은 이해할 테니까요. 고생스럽게 내려오시지 말고 그냥 집에 계세요. 결혼식 마치고는 곧장 데리고 올라와서 인사 올리겠어요. 결혼식에는 형님만 내려오시면 돼요. 내가? 죽삼은 얼결에 물었다. 그럼요. 형님은 참석하셔야죠. 내가 안 가도 괜찮다니 다행이다만스도 아무렴 누구든 하나는 내려가야지. 아버지가 거들었다. 이렇게 되어서 나이 40이 되도록 장가도 못 간 처지에 동생 장가드는 데를 멋쩍게 따라가게 되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송삼이란 녀석 참 묘한 소리를 지껄였다. 형님, 제 부탁 하나 들어주셔야 되겠어요. 송삼은 이렇게 말을 꺼내놓고는 잠깐 뜸을 들였다가 죽삼의 대꾸를 기다리지 않고 다시 말을 이었다. 형님한테는 참 죄송스러워요. 형님보다 먼저 장가를 드는 것도 그렇고 또 어려운 부탁을 드리게 돼서요. 죄송스럽기는 뭘 일이 그렇게 된 걸 할 수 있어? 걱정 말고 말이나 해요. 내가 할 만한 일이면 할 테니께. 죽삼은 송삼의 미안해하는 태도에 마음이 누그러져서 선선히 대답을 했다. 저쪽에서는 말이에요. 형님이 장가를 드신 걸로 알고 있고 이번 결혼식에 형님 내외분이 참석하실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말을 해놨고요. 그래서 그날 하루 죽삼의 마누라 행세를 할 여자를 물색해 놓았으니 거북하더라도 그날은 그 여자와 내외인 척 움직여 달라는 것이었다. 뭐요? 죽삼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입을 딱 벌렸다. 형님이 놀라실 줄 짐작했어요. 하지만 형님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으면 제 입장이 몹시 난세해지거든요.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송삼은 애원하듯 말했다.
형이 아직 장가를 들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리고 형이 아내를 데리지 않고 아우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일이 아우의 입장을 그렇게까지 난처하게 만드는 것일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송삼이 저렇게 애원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잘 해내지 못할 텐데 어떻게 한다지? 죽삼은 구차스럽게 이런 핑계를 대보았다. 그건 조금도 걱정 마세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그리고 그 여자가 옆에서 잘 가르쳐 드릴 거예요. 내일 소개해 드리겠지만 그 여자는 결혼했다가 실패하고 혼자 사는 제 친구의 누님이에요. 제가 딱한 사정을 얘기했더니 절 도와주겠다고 선선히 나서더군요. 어떻게 되는 겐지 난 도무지 모르겠다야. 죽삼은 이해했다 모르겠다 하고 승낙해버렸다. 이튿날 송삼은 죽삼을 데리고 시내로 나가 양복을 맞춰주고 나서 그 여자와 대면을 시켜주었다. 송삼은 바빠서 이튿날 부산으로 내려갈 것이니 죽삼과 그 여자는 5월 9일 결혼식 전날에 만나 함께 부산으로 내려오라고만 했다. 송삼은 처음 만난 두 사람이 낯을 익히라고 한 시간쯤 과자집에 마주 앉혀 놓은 후 죽삼을 데리고 과자집을 나왔다. 죽삼은 해수로만도 15년을 서울에서 살았지만 참 오랜만에 시내에 나왔으는 이것저것 촌뜨기지만 하게 되었다. 여자와 한 시간이나 마주 앉아 있었으면서도 겸연쩍어 말 한마디 못하고 나와버렸다. 여자는 28살쯤 되었을까. 처음 본다 싶기에 잘난 여자였다. 하루 동안만 임시 부부가 될 여자지만 형님, 그 여자 어때요? 송삼이 싱글거리며 물었다. 썩 잘난 여자더구나. 하루 동안 거짓말로 내외 노릇하는 거지만 나한테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요. 죽삼은 송삼과는 달리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 여자와 지낼 하루가 벌써부터 걱정이 되었던 것이다. 형님도 원 별말씀을 다 하시는군요. 그 여자는 형님이 마음에 있어 하는 것 같던데요, 뭘. 송삼은 여전히 싱글거리며 말했다. 5월 9일, 죽삼은 생전 처음으로 신사복에다 넥타이를 메고 그 여자와 만나기로 한 고속버스 정류장으로 나가면서도 걱정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부산까지는 5시간이나 차를 타고 가야 한다는데 너무 잘나서 거북스럽기만 한 그 여자와 함께 할 말도 없이 어떻게 그 긴 시간을 나란히 앉아 있을 수가 있는가. 정류장에 닿으니 버스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여자는 전번 만났을 때와는 달리 한복을 맵시 입게 차려입고는 버스 앞에 서서 죽삼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주 시간을 꼭 맞춰 나오셨군요. 어서 타세요. 여자는 상냥하게 말하며 죽삼을 안내했다. 버스 안에는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잡고 앉아 버스가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꼭 두 자리가 빈 채로 남아있었다. 여자는 죽삼을 창 옆에 앉히고는 옆에 나란히 앉았다. 그들이 앉자 버스는 기다렸다는 듯 떠났다. 죽삼은 처음으로 타보는 고속버스였지만 조금도 기분이 나지를 않았다. 옆에 앉아있는 여자가 자꾸 마음에 걸렸다. 자는 척 눈을 감고 있을까 어쩔까 한 걱정이었다. 하지만 버스가 서울 시가를 벗어나 들판길을 달리게 되자 여자가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다. 죽삼이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는 쉬운 질문들을 조용한 목소리로 나긋나긋 물어오는 것이었다. 죽삼은 여자가 묻는 말에 하나둘 대답을 해가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 여자와의 대화에 빠져들고 있었다. 거북스러운 생각, 겸연쩍은 생각, 부끄러운 생각은 봄눈 녹듯 녹아버리고 즐거움이 샘물처럼 고여올랐다. 죽삼은 어느덧 여자가 가방 속에서 꺼내주는 과자니 과일이니 하는 것들을
넙죽넙죽 받아먹으며 제 흥에 겨워 떠들대고 있었다. 여자는 죽삼의 말을 다소곳이 귀 기울여 듣다가는 가끔씩 끼어들어 상냥스럽게 부축해주곤 했다. 선생님은 나이 40이 되도록 장가 한번 못 가보셨지만 전 선생님보다 8살이 아래인 32살이지만 벌써 시집을 두 번이나 가보았어요. 제 얘기 좀 더 들어보시겠어요? 죽삼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첫 번째는 고등학교를 나와서 회사에 다니다가 연애를 해가지고 시집을 갔는데 석 달쯤 살다가 알고 보니 처자가 있는 남자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헤어졌다고 했다. 두 번째는 중매로 시집을 갔는데 이번에는 여자 쪽에서 처녀라고 남자를 속이고 들어갔다는 것이다. 반년 동안은 아무 일 없이 지냈는데 남자가 어떻게 여자의 과거를 알고는 밤마다 술에 취해 들어왔으는 매질을 하더라는 것이다. 두 달 동안 참고 견디다가 할 수 없이 헤어졌다고 했다. 두 번 다 철 모르고 겪은 일이었지만 어때요 선생님? 전 참 복도 없는 여자지요. 여자가 이야기를 끝내고 물었는데 그 모습이 죽삼의 눈에는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였는지 모른다. 어느 틈에 부산에 다 있었다. 시간 지나가는 것도 몰랐지만 날 저무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부산 거리에는 네온이 반짝이고 있었다. 시계가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정류장에서 송삼이 신부와 함께 그들을 맞았다. 함자비들이 신부의 집 문 앞에서 짓궂은 장난을 치는 동안 뒷문으로 살짝 빠져나왔다며 서둘러 택시를 불러세웠다. 그들은 도중에 음식점에 들러 저녁을 먹고는 호텔로 갔다. 그리고 잠시 후 죽삼은 여자와 한방에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게 퇴관절 어떻게 된 노릇이지요? 그 애가 어째서 방을 하나만 얻었을까요? 이거 참 큰일 났네요. 어떻게 한다지? 죽삼은 어쩔 줄을 몰라 이렇게 떠들어대기만 했다. 아우님이야 방 하나만을 얻을 수밖에 더 있겠어요? 신부가 보는 앞에서 형님 내외분의 방을 어떻게 따로따로 얻어요? 그랬다가 신부한테 의심받게요? 걱정 마세요. 방은 하나지만 따로따로 자면 될 거 아니에요. 자, 목욕이나 하세요. 여자는 다가와서 죽삼의 넥타이를 풀어주고 옷옷을 벗겨주었다. 죽삼은 어리둥절한 채 여자가 시키는 대로 목욕을 하고 나왔다. 그리고 뒤쫓아서 여자도 목욕을 하고 나왔다. 여자는 소파에서 자겠다는 죽삼을 한사코 말려 침대에다 뉘었다. 자기가 소파에서 자겠다는 것이었다. 불이 꺼졌다. 잠시 후 죽삼은 그의 옆에 와서 조용히 눕는 여자의 몸을 느꼈다. 죽삼은 내가 자리를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술에 걸린 듯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선생님, 제가 나쁜 여자지요? 여자가 귀 밑에서 속삭였다. 죽삼은 숨을 죽인 채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여자의 따뜻한 손이 죽삼의 가슴에 얹혔다. 그러고는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죽삼은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죽삼은 와락 여자를 끌어안았다. 송삼의 결혼식은 12시였다. 10시쯤 송삼이 호텔로 찾아왔다. 여자는 화장실을 가고 죽삼이 혼자 아우를 맞았다. 어떻게 한다지? 일을 저질렀구나. 죽삼이 근심스러운 듯 말했다. 말과는 달리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일을 저지르시다니요? 무슨 말씀이지요? 나도 아직 젊은 사람이여 이 녀석아. 내가 젊은 남녀를 한 방에 몰아넣었잖여. 어떻게 한다지? 형님, 그런 일이라면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 잊어버리고 싶으시다면 그냥 없었던 일로 해도 돼요. 형님한테는 아무런 책임도 없으니까요. 그분은 제 친구 누님이에요.
불행한 여자이긴 하지만 마음씨가 고운 여자지요. 그 인물처럼 마음씨가 고운 여자예요. 전 그분을 대할 적마다 내 형수님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곤 했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그분을 형님께 보여드린 거예요. 형님을 잘 모셔보라고 그분을 무척 졸랐었지요. 물론 형님 마음에는 안 드실지도 몰라요. 두 번이나 결혼했던 여자니까요. 하지만 아이를 가져본 것도 아니고, 아니 무엇보다도 그 인물처럼 마음씨가 고운 여자예요. 그래서 저 혼자의 생각이지만 그분을 대할 적마다 내 형수님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곤 했었지요. 그랬었구나 하고 죽삼은 생각했다. 송삼의 말이 아니라도 지난밤에 죽삼과 그 여자는 평생을 함께하자고 굳게 언약을 했었다. 하지만 송삼의 말을 듣고 보니 그것이 그렇게 되었었구나 하는 생각이 뒤늦은 깨달음처럼 머릿속에 맴도는 것이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되던 것이, 꿈 같다고만 생각되던 것이 그렇게 되어 이루어진 것이로구나. 죽삼은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깨어질까 두려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죽삼의 온몸은 행복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감사함으로 출렁이고 있었다. 죽삼은 드디어 아내를 맞아들이게 된 것이었다.